사냥하는 거미를 배회성 거미라고 해요. 어, 그럼 이 배회성 거미는 아예 거미줄을 치지 않는 건가요? 아, 그렇진 않고 자기가 살 집, 거처, 집, 그다음에 이제 알 날 때 알 집, 먹이 잡기 위해서 주치는 게 아니다 이거지. 아, 박사님, 제가 아까 거미줄을 만져봤거든요. 아, 근데 생각보다 튼튼하더라고요. 그게 튼튼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 보는 게 하나죠? 둘이 하나같이 사진 잘라서 보면 800개, 1200개 합쳐서 하나가 된 거예요. 800개에서 1200개가 네. 합쳐서 만든 거라고요? 그게 튼튼하죠. 거미는 몸속에 실샘과 연결된 실저지라는 기관을 통해 거미줄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실샘의 끈적끈적한 액체가 실저지를 통해 몇백 가닥의 실로 만들어져 나오는 거죠. 그럼 그 거미줄이 얼마나 강한가, 튼튼한가 그걸 한번 실험으로 좀 체크하러 갑시다, 확인해라. 네. 네. 스파이더맨이 도심의 빌딩 숲을 자유자재로 오갈 수 있을 만큼 거미줄이 튼튼할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자고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거미줄을 채집하고 철사로 만든 지름 20cm의 고리와 하나의 무게가 6g인 100원짜리 동전 300개 준비! 이 안에 동전이 몇 개나 들어있어요? 300개. 그거 한번 넣어봅시다. 테스트해봅시다. 아, 과연 이 300개의 동전이 이 거미줄 위에 올라갈까요? 이게 8, 9월 10달 같으면 충분히 올라가고 더 올라가야 돼. 근데 하나 해보자고. 네. 실험 스타트! 과연 거미줄은 100원짜리 동전이 몇 개가 올라갈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금방 끊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지켜볼까요? 이거 다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한 개. 오! 더 올랐다! 더 올라갔지. 근데 아직도 택도 없어. 더 올라가야지. 택도 없어요? 네. 피디님, 동전 있어요? 제작진의 주머니에 있는 동전까지 모두 올려보는데 250원. 3만 100 250원. 한 개에 6g인 100원짜리 동전 302개와 4g인 50원짜리 한 개. 몇 개만 올라가도 금방 끊어질 것만 같던 거미줄이 무려 1816g의 무게를 견뎌냈어요. 단백질과 5%에서 6%의 수분으로 이루어진 거미줄은 강도와 탄성이 매우 좋은 것이 특징. 같은 두께의 강철보다 5배 정도 튼튼하고 방탄조끼를 만들 때 쓰이는 합성섬유인 케블러보다 단단하다고 해요. 거미줄이 얼마나 튼튼한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신소재에다가 개발하고 있어요. 거미줄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고요? 탄성과 강도가 좋은 거미줄. 거미줄의 원리를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다는 곳을 찾았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거미줄의 원리를 이용해 연구를 하고 계신 이상훈 교수님. 제가 이 거미와 거미줄에 대해서 배워보고 왔는데요. 이 거미줄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다던데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네. 우리 실험실에서는 실제 거미줄로 하는 연구는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거미가 거미줄을 만드는 과정을 마이크로 칩이라는 조그만 칩을 이용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 보려는 그런 연구들을 우리 실험실에서는 하고 있어요. 먹잇감을 감아놓는 줄, 새끼를 감싸 보호하는 줄 등 자신이 필요한 용도에 따라 7~8가지의 실을 뽑아내는 거미. 거미가 여러 종류의 단백질을 합성해 거미줄을 만들어내는 원리를 모방하여 여러 물질을 섞거나 모양을 바꾼 극세사라는 물질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거미줄은 어떤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줄을 가지고 현재 좀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는 그 줄 속에 세포를 넣어서 그걸 이제 인공 장기용으로, 즉 그 우리 몸 속에 있는 장기의 기능을 대신하기 위한, 보조해주기 위한 그런 용으로 쓰는 연구도 하고 있고. 거미줄은 강도와 탄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잘 견디고 인체에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특징.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이러한 거미줄의 특징을 활용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거미줄의 원리. 기대해봐도 좋겠죠?